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내 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내 보고 싶었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옷 벗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어 좀 쓰겠습니다. 영어요. TRX, 트릭스입니다. 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트릭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스, 속임, 속이다, 뭐 이런 모양인데, 이제 이 속이지 않, 속는 차트를 찾아내는 게 이제 트릭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릭스인데요. 자, 이제 트릭스는 어떤 모양이냐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릭스가 여러분 이제 그 MACD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이는데, MACD하고 갑딱하는 사람이 있는데, 트릭스는 MACD하고는 전혀 틀린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틀리느냐 한번 볼 것 같으면, 트릭스는 그 MACD와 트릭스가 같은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절대 틀립니다. 절대 틀린데요. MACD하고 이제 트릭스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트릭스는 MACD보다 나중에 나온, 그러니까 MACD의 결점을 보완한 건데, MAC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세 지표죠, 추세. 추세 지표고, 요거는 장중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중에 보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그 저번에 이제 제가 MACD 강의할 때 막 장중에 막 뜨드는 그 공학박사 증권, 뭐 철공소 하나 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여러분 깡통인데, MACD는 장중에 절대 보면 안 됩니다. MACD는 어떻게 장 맞추고 보는 거예요. MACD는 장 맞추고 보는 거고, 추세가 깨진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장 맞추고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MACD는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추세 지표다. MACD 추세는 뭡니까? 주가가 간다 꺾였다. 뭐 주가가 더 강하게 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트릭스는 같은 모양인데 모멘텀 지표는 모멘텀 지표가 모멘텀이란 그건 뭡니까? 이게 변곡을 말하는 거죠. 변곡이 크게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MACD는 추세 지표다. 저 MACD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에 이제 1차로 했는데 나중에 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그 MACD는 사실 그 여러분 아시죠? 사양 차트입니다. 사양 차트. 이 차트는 오래돼가지고 요즘 거의 안 쓰는 차트고요. 그냥 MACD는 어떻게 해요? 차간 다음에 무슨 차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MACD는. 그래서 MACD는 이 추세 지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트릭스는 모멘텀 지표인데, 이 모멘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모멘텀이란 것은 주가가 상승해가 하락하고 하락해가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급하게 가다 천천히 가는 거, 급하게 내리다가 이래 빠지는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천천히 가다가 급하게 가고, 급하게 가다가 빠지는 이런 모멘텀. 모멘텀은 총 6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트릭스의 모멘텀은 항시 어떻게, 이 속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이는 부분이. MACD도 여기가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는데, 요 약점을 커버하는 게 트릭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릭스 지수를, 속임수를 항시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래 이 트릭스만 봐야 돼요. 트릭스만 봐야 되는데, 트릭스만 보니까 헷갈리니까, 볼 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시그널. 이 시그널이 뭡니까? MACD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게 트릭스. 원래 트릭스는 이 시그널이 없는 게 원래 트릭스입니다. 원래 트릭스만 먼저 봐야 됩니다. 이 트릭스나 이 트릭스를 볼 때, 원래 트릭스는 이 트릭스 자체를 보지 않고요. 이 트릭스가 잘 맞습니다. 이 자체를 보지 않고, 트릭스는 뭐 나중에 말하거나 뭐 볼륨적 밴드라든지 윌리엄 쌀, 그리고 VR이라든지 이런 그 볼륨 레이쇼라든지 이런 그 차트에 어떻게 겹치기를 해가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트릭 요즘에는 전산이 좋아가 트릭스를 독립화시켜 놨습니다. 시그널을 내고. 원래 트릭스는 한 줄, 원래 보조 지표는 한 줄 있는 건 없습니다. 한 줄 있는 건데 한 줄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인데요. 자, 근데 일단 뭐 트릭스가 얼마쯤 잘 맞냐 보다. 트릭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추세를 한번 쭉 볼 것 같으면, 트릭스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잘 맞냐 나오겠죠. 트릭스나 어떤 종목 뭐냐. 트릭스를 볼 때 이제, 자, 트릭스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0 이상 있는 종목입니다. 0 이상 있는 종목이
어떤 상승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릭스 0 이상, 이제 0 이상 있는데 이 0 이상 종목이 거의 오늘 그 상한가 종목에 거의 그 90% 이상이 트릭스에 다 걸립니다. 90% 이상이 트릭스 0 이상에 다 걸려요. 그 반면에 트릭스 0 이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한가도 꽤 걸린다는 사실이죠. 결론은 뭡니까? 트릭스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데 트릭스는 잘 쓰면은 뭡니까? 잘 쓰면은 트릭스는 잘 쓰면은 뭐요? 잘 쓰면은 약인데 못 쓰면 독이 되는 아주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트릭스 오늘 보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동부하이텍 1우선주. 자, 트릭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트릭스 한번 오늘 KA 이제 자. 트릭스죠. 트릭스 자, 0 이상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아무 이상. 아무 표시가 없어. 아무 표시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상한가란 말. 상한가.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 한번 볼게요. 유크라데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한가 들어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 자, 차면 씨. 아니, 트릭스는 올라가는데, 어디,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한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트릭스. 그래서 트릭스가 항시 어떻게 해요? 0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0 이상. 0 쭉 한번 볼게요. 0 이상이에요. 0 이상인데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0 이상인데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릭스를 볼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변곡점 트릭스를 볼 때 이제 이거 찾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 트릭스가 어디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선입니다. 영선, 영선이 영선. 영선을 관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트릭스가 영선. 그러니까. 트릭스가 이 영선, 이제 이게 이제 이 차트가 좀 구형이라서 그런데 트릭스가 영선을 관통하는 종목은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인데, 뭐 물론 골드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 반면에 영선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매도를 쳐야 돼요. 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트릭스는 MACD는 장중에 쓸 수 없지만 트릭스는 장중에 쓸 수 있는 차트입니다. MACD하고 틀려요. 제가 뭐라 했죠? 모멘텀 지표라고 했죠.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가 뭡니까? 추가. 자, 그 다음에 트릭스가 골든 크로스. 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승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트릭스가 영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선이 중요하다. 근데 이 영선이 중요할 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자, 트릭스를 보면서 트릭스 한 개만 보면 되는데 여러 개. 자, 이제 키움으로 볼게요. 자, 트릭스죠. 자, 트릭스가 어떨 때 주가가 되느냐. 자, 트릭스 영선을 관통할 때 한번 볼게요. 영선을. 트릭스를 영선 관통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트릭스를 영선, 트릭스가 어떻습니까? 영선 관통할 때 샀는데도 물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물리는 경우가. 근데 어떨 때 뭐 트릭스가, 영선, 트릭스가 샀는데 영선 물리는 되겠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물리고 어떨 때는 안 물리느냐겠죠. 어떨 때는 물리고 안 되는 물냐. 트릭스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뭐를 21 이평을 기본적으로 꼭 써줘야 됩니다. 트릭스는. 트릭스는 21 이평을 안 써주면 절대 안 됩니다. 트릭스를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이걸 몰라 그래요. 트릭스를 쓸 때 21이평, 그러니까 트릭스가 21이평에 상승을 하지 않으면, 뭐, 보통 10을 쓰면 20을 써야 돼요. 트릭스가 21이평의 상승이 기존적으로, 이제 트릭스가 뭐겠죠? 모멘텀 지표라고 했죠? 모멘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트릭스가 0선 이상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어떻게 찾냐? 21이평을 꼭 사줘야 되는데 한 개 더 볼 게 있다면 트릭스를 어떻게 해요? 여기 5일도 보셔야 돼요. 5일, 20일 골든크로스를 볼 때 5일, 20일 골든크로스가 진성인지 가짜인지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앞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장이 강세 때는 모르지만 약세 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가짜와 진짜가 있단 말이야.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세장일 때는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나고 그때부터 주가가 빠진단 말이야. 그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의 핵심이 뭡니까? 5일입니까? 20일입니까? 20일이죠. 20일 리핑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골든 크로스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20일 리핑이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하락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봐야 되는 거죠. 상승할 때 골든 크로스. 이 상승할 때 골든 크로스를 그 당신은 여기가 상승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반면에 트릭스도 어떻게 해? 이 골드가 진성, 내가 아까 뭐죠? 트릭스는 어떻게 해요? 보조 지표에 보조 지표면서 잘 맞는다 했겠죠. 왜? 동시성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멘텀. 트릭이 뭡니까? 속임수를 어떻게 찾는 게 지표인 거죠. 트릭스 찾는 거예요. 속임수를 찾는 지표. 그래서 트릭스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트릭스, 다른 데하고 조금 틀려서, 트릭스를 영선을 관통할 때, 트릭스와 시그널이 어떻게 해요? 괴리율이, 그러니까 높을수록, 벌어지실수록 주가는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골든크로스가 여 밑에서 남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CCI를 해야 되는데, 이격도하고 CCI고 차이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 잠시 할게요. 이격은 주가와 이평의 단순 뭡니까? 단순 차이를 이격도로 하죠. 그런데 단순이 아니고 여기에 공식을 넣는 게 있어. 이 주식은 이만큼 벌어졌고 어떤 주식은 이격이 주가하고 이평이 많이 벌어졌다. 어떤 주식은 적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적게 벌어졌지만 이 주식으로 봐서는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맞죠? 작전주 같은 거는 주가가 많이 그거는 단순 이격인데 그 요 주가에 따라서 이격을 어떻게 해요? 절대 요 절대 이격이죠. 상대 이격이 있어요. 상대 이격. 요 주가는 요 때가 멀어진다. 그걸 말해 놓은 게 사실 CCI입니다. CCI예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영선을 통할 때 1회 통하는 게 있고 같은 골드에서 어떻게 해요? 쫓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쫓게. 요 좁을 때가 주가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골도 나고 밑에도 아니고 하여튼 기간이 이게 길수록 이게 좋은 자리예요.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트릭스요. 아주 트릭스를 잘 봐야 됩니다. 트릭스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트릭스 한번 볼게요. 트릭스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게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MACD 다음으로 신뢰도가 높고 장중에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효성 보세요. 자 골드 났죠? 서서히 갑니다. 이 주식이 어떻게 해요? 영선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트릭스가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벌어지면 이게 위에서 추가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쫓게가 가면 추가적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결론은 트릭스란 말은 뭡니까? 주가가 변곡일 때 쉬어가는지 안 쉬어가는지를 어떻게 해요? 트릭스가 시그널과 영선을 통과할 때 그 간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칼이 날카로운 칼인지 무딘 칼인지 그거를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트릭스입니다. 트릭스.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거 트릭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이거 무지하게 좋은 지표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지표예요. 거기다가 트릭스가 이 영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선은 중요한데 다른 지표들은 영선 관통하면 그래서 끝나죠. 트릭스는 아니에요. 영선을 관통할 때 시그널의 간격 자체가 얼만큼에 벌어지냐. 그것에 따라서 트릭스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트릭스가, 자, 한번 보세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볼게요. 자, 트릭스. 영선 이상. 상한가 다 걸립니다. 오늘 상한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하한가도 걸려요. 자, 영선 이하 한번 볼게요. 영선 이하는 어떻게 해요? 자, 상승 종목. 자, 어두운 거는 뜨고, 어두운 거는 빠진다.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트릭스 하한가 가는 종목 상한가 보세요. 밑에 있는 종목 트릭스 밑에 있는데 뭐가 됩니까? 밑에서도 뭐가요? 밑에 아예 트릭스 요 밑에 있다. 트릭스는 일단 두 개 보죠. 첫 번째 영상 그 다음에 뭡니까? 골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트릭스는 영상과 골든 크로스. 지금 골든 크로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요거 두 개를 보완을 해야 돼요. 영선과 골든 크로스를 보완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MACD 같은 경우에는 영선 관통할 때 주식을 사라 갑니다. 근데 트릭스는 아니에요. 트릭스는 밑에 있더라도 밑에 골드 나는 경우 있고, 요 골드 나는 있고, 요 골드 나는 있어요. 이 골드는 뭡니까? 이 골드는 저항이 어딥니까? 여기서 골드 나면 저항이 여기 영선이겠죠. 여기 골드 나면 여기 영선이 저항이겠죠. 그때 이게 벌어지면 당연히 저항입니다. 좁아지면 얘 관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 골드 나는 경우 있죠. 여 골드 나는 경우에는 주가가 아주 세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통 양봉장대 납니다. 옆방. 양봉장대 나버려요. 지금 영선 이하에서, 영선 이하에서 밑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골드 나는 종목들은 거의 양선. 여기서 주로 영선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변곡점이다. 변곡점. 그 변곡점에 큰 강한 모양을 보인다. 영선 위에서, 영선 위에 골든 크로스는 어떻게 해요? 주가. 항시 어떻게 손절매 라인을 잡고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죠. 추격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골든 크로스와 영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드렸어요. 자, 골든 크로스 보세요. 골든 크로스는 신뢰도가 거의 100%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밑에 나느냐 위에 나느냐 그 차이지 신뢰도는 거의 100%. 한번 볼까요? 자, 토틀.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전부 골든 크로스. 이게 MNCD만큼 둔탁하진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 나는 타임에 주가는 항시 뜹니다. 이건. 그 반면 데드 크로스 볼게요. 데드 크로스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주가가 거의 한마디로 코피 터집니다. 데드 크로스는. 자, 그날부터 터져요. 그날부터. 그날부터 집니다. 그날부터. 결론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에서, 그 골든 크로스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영선 위에 나면은 한번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죠! 하하.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아까 골든 크로스가 밑에 위에 있다 했죠? 골든 크로스. 그럼 골든 크로스는 여기 밑에 골든 크로스면 여기 조정 반등 했죠? 반대 데드 크로스 봅시다.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여기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그럼 아까 골든 크로스 여기서 지지라 했죠. 저항이라 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다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는 어디가 돼요?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선 아래 데드 크로스는 조식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영선 아래. 영선 아래 데드크로스는 손대면 안 됩니다. 영선 아래. 그 반면에 영선 위에 골든크로스는 어떻게 손절매 라인을 잡고 어떻게 해요? 공격 앞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트릭스는 어떻게 해요? 영선과 골든크로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트릭스가 뭐를 말해줍니까? 트릭스가 이 주식을 내가 갖고 어디쯤 팔 수 있을까? 그러면 뚫으면은 어디쯤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 그럼 이 주식을 내가 샀을 때 이격도 하고 좀 틀린데, 자, 골든 크로스는요, 다른 거는 임의성 있습니다. 이격도나 이런 거는 뭐 상황 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트릭스는 그럴 필요 없어요. 트릭스는 골든 크로스도 한번 사면 돼요. 그러면 100 이하에서 골 트릭스에 샀다. 그러면 내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하에서 샀다면. 영선까지 가는 거예요. 영선까지 가는 거예요. 영선에서 샀다. 그러면 위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영선 위에서 샀다. 영선에서 사면 어떻게 하죠? 아까 내 전제 조건이 뭡니까? 21이평이 꺾이면은 트릭스는 전부 뭐, 다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예요. 그러니까 트릭스가 성질성이 있어요. 성질이. 어? 자, 한번 볼게요. 트릭스가 우리가 5이라고 21 리평, 5일하고 21 리평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해요. 트릭스가 이게. 5일 21 리평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5일 21 리평 보고 이 주식이 강하게 5일, 그러니까 5일 리평, 5일 리평.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만 트릭스가, 골드가
일반 골드나면 5일 20일 2편 골드나면 그걸로서 끝나죠. 그런데 세 분류도 나누죠. A, B, C. 뭡니까? 트릭스가 영선 위에 골든 크로스죠. 영선 위. 영선 위에 골든 크로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선 골든 크로스죠. 세 번째 뭡니까?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의 질을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다, 어떻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났어? 이거 골든 크로스 났어? 여기 났어요? 골든 크로스 났죠? 났어요. 요 골든 크로스 났잖아요. 났는데 영선 밑에죠. 영선 밑에면 주가 많이 간다 못 간다. 마 영선 위에서 저항 맞잖아. 하하, 자 많이 못 간다니까. 아이고 뭐 이거만 그런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어디 있어? 그 자 이거죠. 확실하게 사면은 느리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점에 바닥이라고 사면 느리고. 공격이라면 위험이 많다. 이게 뭡니까? 트릭스가 더 어떻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5일과 20일 2평에 어때요? 진리를 트릭스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5일 20일 판단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트릭스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트릭스는 어떻게? 한번 비워먹는 겁니다. 언제? 언제? 뭐라 했겠죠? 모멘텀 때. 트릭스는 보통 때는 안 써요. 모멘텀 때만 쓴단 말이에요. 모멘텀 때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 MACD는 무슨 지수라고? MA지수는? 추세 지표죠. 추세. 이거는 모멘텀 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보통 바닥에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때 그때 진위 여부를 어떻게 트릭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자리를 들어서 또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내신 성금이 있었습니다. 성금으로. 이번에 이 캄보디아, 외가가 캄보디아. 외가가 캄보디아면 다문화 가정이겠죠. 다문화 가정. 외가가 캄보디아인 학생 10명. 10명 더하기 목사님 한 분. 이렇게 11명 지난 1월 달에 여러분 내신 성금으로 외가 방문을 했습니다. 외가 방문을 했는데요. 뭐 다문화 가정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조금 사가 보냈어요. 뭐 아스피린이나 이 캄보디아에 필요한 그런 거 모기장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외가를 갔겠죠. 외가. 그 외가를 갔는데 제가 1인당 5만 원 한도에서 선물을 사가 보냈어요. 뭐 모기장. 그다음에 바세린 로션.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그리고 영양제. 또 할머니들 아픈데 이제 그쪽에 이제 신경통이 많아요. 누가 조가 글루코사민 이래 가지고 5만 원어치 선물을 줬어요. 제가 보냈는데. 그, 이제, 이, 그, 캄보디아 외가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운데,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이모나 외삼촌, 이모, 외삼촌, 그리고 쭉쭉 친척들이. 우리는 5만 원인데 별돈이 나는데 그 사람들 받기에는 이 너무 큰 선물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너무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자기 이제 뭐 조카나 외손자가 왔는데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 아쉬워하면서 귀국하는 날 시엠립 공항이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번에 캄보디아 학생들 이번에 외가 방문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외투 여러분 외투 제가 이제 내버린 외투 모았는데 외투도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열대지방도 추운 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0명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학생들도 전하고 왔고 목사님도 전하고 왔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하여튼 훈훈한 게 있었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스가 일단은 20일 2평에 이제 여부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트릭스는 이제 마음이 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골든크로스 일단 나면은 자 골든크로스 났어요. 자 트릭스가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죠. 매매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매매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 여러분이 트릭스가 영선 위 골든크로스 나면 트릭스 일단 매수할 수 있죠. 매수한다면 언제 팔면 됩니까? 영선에 걸리거나 위쪽에 어떻게 데드크로스 나면 팔면 되는 거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트릭스가 꺾일 때 팔. 트릭스가 꺾일 때는요. 어디서 꺾일 때입니까? 여기 캔들차들 여기 그 아이콘을 갖다 대면 트릭스가 나와요. 트릭스가 어제보다 둔탁할 때 그때부터 주가는 맛이 갑니다.
트릭스. 자, 이 뜻을 모르는데. 이제 트릭스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트릭스 이래 있습니다. 시그널을 한번 제어 볼게요. 시그널을 삭제합니다. 그럼 트릭스가 이래 있죠. 트릭스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갖다 댑니다. 갖다 대면 이 트릭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23, 39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트릭스가. 1.54, 1.73, 1.80이 쭉 나오죠. 얘보다 줄어들어요. 트릭스가 줄어드는 타임. 줄어드는 타임이 거의 뭐라고요? 주가가. 매도 타임. 원래 이 트릭스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트릭스를 이 위에 이렇게 겹치기 써야 됩니다. 이렇게. 캔들 차트하고 겹치기 쓰면 돼요.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트릭스요.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래 이 트릭스를.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선물하시는 분들 이 트릭스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트릭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트릭스가 꺾이죠, 여기.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죠. 트릭스가 꺾이면은 이때부터 주식 어때?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안 먹으면 됩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잘하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트릭스가 꺾이고 주가가, 트릭스가 빨라요. 이게, 그, 트릭스가 거의 어떻게 쓰는지, 거의 구부에서 거의 다 자릅니다, 트릭스는. 둔탁해진단 말이에요. 거의 둔탁해져요. 자, 여기, 이런 데는 백발백중 맞죠? 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거의 트릭스는 여러분, 트릭스를 갖고 매매하면 신뢰성이 거의 높습니다. 거의. 트릭스가 상승할 때, 트릭스가 하락할 때, 트릭스가 MACD처럼 늙지 않습니다. 트릭스를 갖고 매매하잖아요. 매매하면 여러분 절대 돈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좋은 게 뭡니까, 트릭스가? 좋은 게. 이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수입니다. 이게 트릭스가 MACD를 어떻게 보강해가 맞는 지표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힘들면 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릭스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지표가 신뢰성이 높은 지표다. 그 대신 트릭스를 어떻게 해요? 원래 트릭스를 시그널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트릭스 자체만을 봐야 돼요. 자체를. 시그널로 보면 왜곡이 나와요. 왜곡이 나옵니다. 자, 왜곡이 나오는데 트릭스 하나, 원래 이 트릭스를 시그널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로만 같이 보시면 더욱더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거의 실수 안 합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트릭스가 어떤 자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트릭스입니다. 트릭스가 여기 어떻습니까? 이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났습니다. 골든 났을 때. 날 때 트릭스가 그때부터 힘이 서치 어떻게 아직까지 진위를 몰라요. 그때 트릭스는 어디? 이 자리에서 진위를 여부하는 거죠. 이 자리가 몇 포인트입니까? 몇 포인트요? 이 자리가 몇 포인트였냐면요. 어떻게 해요? 1870포인트 때. 1870포인트 때 어떻게 해요? 이 주식은 간다고 트릭스는 어떻게 예측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 트릭스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종합주가 지수가 트릭스로 봐서 인위적으로 누가 땡겼다. 원래 꺾이면 트릭스는 잘 안 올라옵니다. 인위적으로 땡긴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인위적으로 땡기면 주가는 어떻게 남이 빠질 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스가 원래 트릭스가 꺾였었어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트릭스 26, 27, 27, 27 두 번 나왔어요. 27. 보통 트릭스가 어떻게 연속 같은 지수가 두 번 나오면 보통 상투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같은 지수, 보통 트릭스는 같은, 요는 세 번 나왔고, 요는 이틀 나왔어요. 트릭스가 보통 같은 숫자가, 같은, 어제와 오늘 같은 숫자 이틀 내지 3일 되면 거의 단기 꼭지입니다. 트릭스 숫자가. 트릭스는 여러분, 이게 오차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종목들 보면 아주 잘 맞습니다. 트릭스는. 무지하게 잘 맞아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주식 빠진 주식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마트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트릭스가 아직 안 나오고요. 글로비스 볼게요. 글로비스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트릭스가 돼요. 여기. 여기 딱 하는 거예요. 자, 저 주식 곧 진정 국면이죠. 어디? 여기서 영선 가까이 오면 진정 국면이냐, 국면 아니다. 일단 영선 오면 주가가 어떻게 브레이크가 일단 사 어떻게 일단은 듣습니다. 일단 트릭스가.
일산 듣는단 말이에요. 어? 자,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트릭스 올라오죠? 주봉입니다. 자, 자, 트릭스 한번 볼게요. 지표 추가해가지고 트릭스 한번 볼게요. 트릭스 한번. 자, 시그널을 응가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트릭스 자체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일반 그 자체만. 자, 있는 한국전력. 요 같은 날 3일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 같은 날 3일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같은 지수 3일 나왔어요, 여기. 0.09가. 1이니까 주가. 결론은 한전이 빠지지만 많이 빠진다, 많이 안 빠진다. 많이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지고 트릭스 0 가면 또 브레이크가 딱. 보통 트릭스가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떻게 해요? 트릭스 0 주위에서 레벨업 합니다. 이때 21평 골든 크로스 전제 조건이죠. 21평 데드 크로스면 말할 수 없죠. 밑에 하방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트릭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기아차 볼게요. 기아차. 트릭스 0선 이하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 0선, 여기가 0선이죠. 0선이 저항이다, 저항 아니다. 저항이다, 저항 아니다. 저항이다.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위쪽은 0선에서 저항이고, 여기는 아래쪽이 저항이죠. 요렇게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0선 저항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저항에 와 있다. 그러니까 트릭스를 볼 때 0선, 그 다음에 상승 종목 한번 볼게요. 한진중공업. 어떻게 해요? 0선에서 위에 주춤주춤 하다가 그대로 관통해버려. 주춤주춤 하다가 관통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0선에 주춤할 때 양봉 이탈할 때, 그러면 양봉 이탈이 밑에서 이탈할 때는 금방 죽는단 말이야. 트릭스 밑에. 결론은 뭡니까? 양봉이 어디서? 0선에서 날 때는 주식을 어떻게 추격? 매수. 결론은 뭡니까? 양봉 날 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리가 트릭스 어떻게 0선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선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0선 자리다. 처음에는 5일, 20일 골드 일평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어떻게 굉장히 중요성은 매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 게 트릭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그널을 갖고 어떻게 절대 쳐다보지들 말아요. 시그널을 넣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단순하게 어떻게요? 주가가 꼭지 있을 때 시그널 결론은 뭡니까? 시그널이 주가가 0선 이상 위에는 자기가 임의로 판단했지만 시그널이 데드크로스다. 데드크로스는 쳐다볼 필요도 없죠. 이미 데드크로스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되고 골드 난 후에 취해야 되고 결론은 뭡니까?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되고 팔 때는 좀 빨리 팔고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된다고? 어떻게? 천천히. 그러니까 어떻게? 세 번째는 뭡니까? 매매 타임을 잡으신 겁니다. 매매 타임을 잡으신 겁니다. 매매 타임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릭스는 20원. 전체적으로 뭡니까? 트릭스는 전부 모멘텀 지표다. 어떤 모멘텀 지표? 속이는 지표다. 결론은 이런 부분 보면 주가가 여기 올라왔다가 빠질 것 같죠? 근데 자리가 지금 0선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에니까 주가 다시 올라간다, 간다. 올라간다. 요런 어떻게 눌림목을 정확히 찍을 수 있는 게 트릭스. 이야기가 뭐냐면 트릭스 속임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예방하는 게 뭐라고요? 트릭스라는 거죠. 트릭스. 속임수를 예방하는 게 트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자, OCI 한번 보겠습니다. OCI. 계속이죠? 여섯 영선. 쪽으로. 자, 쭉 간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영선 위에서 벌어졌다. 이 주식은 죽은 거다, 살았는 거다. 살았는 거죠? 이거 데드크로스 났으면 그 다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나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나쁘면. 자, S1. 계속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계속 보는 거요. 하나케미카 계속 보는 거죠. 호남석유 계속 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LG화학 계속 보는 거고 고려아연 계속 보고 이노베이션 계속 보고 금호석유 아직까지 괜찮다. 기업은행 계속 보고 하나은행 KB금융 보고 DGB금융주주 조심해야 되죠. 트릭스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어요. DGB금융 조심하셔야 되고 외환은행 어떻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대한생명 끝났고 BS금융주주 거의 끝나가고 동부화재 아직까지 저항 부딪히고 현대증권 조금 살았는데 조금 쉬어가죠. 이틀 하루 찍었어요. 이틀 연속 나면은 트릭스가 이틀 연속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증권 어떻게 해요? 조금 쉬어가는 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계속 가는 자리고 하나 쉬었다 가는 자리고 NC소프트. 자 요런 종목이죠. 데드크로스 났는데 주가 떴다.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내일이나 모레 그대로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하고 반등한다. 이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트릭스는 신뢰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반발 매수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산중호 계속 가죠. 자, 두산 계속 갑니다. 두산 인프라 계속 가고 어떻게 해요? 락앤락 됩니까? 안 돼요. 세아비스틸 계속 가고 대한항공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빠진 종목 한전기술 눌림목이죠. 계속 간다 안 간다? 계속 간다. 웅진코에 돼요 안 돼요? 인간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받아도 트리스가 데드크로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정받아도 데드크로스가 하면 안 됩니다. 응? 조정받아도 데드크로스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NHN 이거 안 돼요. 하이트 진로 골드 났는데 골드 요까지밖에 못 돼요. 자, 오리온 안 돼요. 한국가스공사 마탱이 갔어요. 강원랜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롯데쇼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국타이어 안 돼요. KT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골든크로스와 영선 거기 어떻게 21이평에 어떻게 매매타임 잡는 게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지표가 뭐다? 트릭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 재밌죠. 여기에 트릭스의 이제 그 가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트릭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파라볼릭을 같이 찍어주면 더 좋겠죠. PSAR입니다. 파라볼릭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파라볼릭을 찍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가가 더욱더 신뢰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한 개 더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야, 한번 보세요. 트릭스가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죠. 상승할 때 파라볼릭이 저 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파라볼릭, 그러니까 트릭스죠. 트릭스입니다. 트릭스가 상승할 때 파라볼릭 위에 거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씁니다.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선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요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영선 위에 조정, 그것도 상방향 조정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주모, 트릭스도 한 번씩 주춤주춤 할 때 있다고, 이 트릭스는 그때 어떻게 파라볼릭을 보조로 쓰면 된다고. 파라볼릭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걸로 커버면. 그 반대로 뭡니까? 트릭스가 밑으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파라볼릭을 어떻게 써야 돼요? 밑에 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디? 위에 것만 쓰는 거. 이건 쓰면 안 되는 거. 위에 것만 쓰는 거예요. 위에 것만. 이래버리면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간단. 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보면 여러분 트릭스하고 파라볼릭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 지표를 하나, 자, 보조 지표를 하나 쓴다는 건 말은 뭡니까? 이빨 아파도 산부인과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이빨 아파도 산부인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조지표란 말은 뭡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할 때 써야 되는 게 보조지표인데 제가 뭡니까? 요거는 언제? 트릭스는 언제 쓴다고요? 어떻게? 한번 비워먹을 때 맞습니다. 한번 비워먹을 때만. 트릭스는 한번 비워먹을 때 추세는 뭡습니까? 내가 그랬죠. MACD가 뭐고? 추세지표도 했죠. 트릭스는 뭡니까? 추세지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멘텀 지표라는 거죠.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 자, 오늘 트릭스 한번. 그래서 트릭스가 첫 번째 거, 영선. 트릭스는 크게 어떻게 해요? 크게 네 개인데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크게 첫 번째 뭡니까? 영선이 제일 중요하다. 영선이냐? 영선. 영선. 트릭스는 어떻게 영선이 제일 중요해. 영선. 영선 이상이냐? 이하냐? 영선 이상에서 어떻게 해? 트릭스가 상승형이냐? 하락형이냐? 상승형이냐? 하락이냐에 나눠지겠죠. 트릭스가 영선 위에인데 조정받으면 내가 노려야 되는 거죠. 노려야 돼. 돌아갔다 올라가는 노려야 되는 거죠. 그죠? 트릭스가 영선 아래인데 내려가는 거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안 돼요. 트릭스 상향일 때 트릭스 어떻게 영선 바로 위에 스타트하는 건 따라가지만 트릭스에서 멀리 있다는 건 말은 뭡니까?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이미 많이 어떻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주가가 많이 떴다고 트릭스하고 영선 멀리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상승이 어떻게
절대성 상승이 아니고 상대성 상승을 보는 게 상승이죠. 결론은 뭡니까? 장이 강세일 때 주가가 바닥에, 요즘 주가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떠가지고 주가가 상승일 때 지금 어떤 종목 사야 돼요? 트릭스 어떻게 영선 바로 위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절대성보다 상대성의 주가 상승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주식 뭐 주가 1000포인트도 주식해야지만 1500포인트도 주식하고 2000포인트도 주식하고 3000포인트도 주식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상대성을 보는 거죠.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선물도 상대성이 약할 때 어떻게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트릭스, 그래서 트릭스를 보죠. 그러면 결론은 트릭스가 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살 때는 자 트릭스가 영선 위에죠. 자 영선 위에, 영선 위에입니다. 영선 위에 주가가 어떻게 해? 이 주에 매수죠. 공격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래 내려오죠. 내려오는 종목 기다려야 돼요. 돌아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공격 영선에서 놀아야 돼요. 요소 공격, 요소 공격.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되, 어떻게 해요? 손절매 라인을 해야죠. 트릭스가 밑에 내려가서 차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자, 밑에도 보죠, 밑에. 밑에. 밑에 어떻게 해요? 자, 내려갑니다, 이렇게. 어디서 공격? 여기서 공격. 이거는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 영선을 어떻게? 관통할 때 타는 게 트릭스라고 할 수 있어요. 관통할 때 가는 게 트릭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릭스가 잘못, 이 트릭스도 이게 이제 이게 얘들이 잘못 쳐요. 그러니까 트릭스가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 극과 극. 보세요. 상한가 종목이 어떻게 해요? 다 있는 반면에 자, 트릭스 오늘 영선 이상입니다. 오늘. 오늘 상한가 종목이 트릭스에 다 걸렸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다 걸립니다. 트릭스에. 그만큼 잘 맞아요. 자, 영선 이하 보겠습니다. 영선 이하. 영선 이하 종목에도 상승 종목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방금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바닥에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트릭스가 상승할 때는 영선 가까이에 있는 게 좋아요. 영선 이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선에서 멀리서 돌아오는 걸수록 또 좋습니다. 이거 아, 웃겨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당연히 트릭스가 상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상승이죠. 골든 크로스가 어디에서 나나한테 틀립니다. 제일 좋은 게 어딥니까? 제일 좋은 게. 골든 크로스는 위쪽에서 날수록 주가가 센 대신 위험성이 높고, 낮은데 영선 가까이 날수록 무겁습니다, 이거는. 골든 크로스는 영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강합니다. 그 대신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쪽에 가면. 밑에는 어떻게 제한적일 수 있고, 영선일수록, 영선 가까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여기 위에 보면 이 종목, 이쪽 종목은요, 저 위쪽에서 골든한 종목들이에요. 이 중간에 무거운 한 2, 3%, 5% 이런 종목들 어떻게 영선에서 골든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영선에서 골든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볼 거 없죠? 거의 다 빠지죠. 거의 다 빠집니다. 데드크로스는 뭐겠습니까? 데드크로스는 이 밑에 영선 밑에 데드크로스보다 영선 위에서 가까이에 있는 데드크로스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반대로 헷갈리죠? 헷갈리죠? 골든크로스는 어떻게 영선 밖에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어떻게 영선 가까이 헷갈리죠? 그런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그러니까 트릭스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트리크 상승이 영선을 갔다 가까이에서 상승한다. 이거 추격면서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대 내려간다.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어? 무조건 트릭스가 상승을 해요. 트릭스가. 트릭스 하락. 그러니까 제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항시 어떻게 변공만 본다는 말이 뭐냐면 모멘텀 지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트릭스는 장중에 사용할 수 있고 선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 어? 트릭스는 선물에서 트릭스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트릭스가 도전 큰일 납니다. 트릭스에 도전하면 이거 코피 터집니다. 트릭스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MACD에 도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MACD에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60일평에 도전하면 안 되죠. 트릭스도 맞죠. 장중에 트릭스 데드크로스다.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트릭스가 영선 이하 간다.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음봉납니다.
그만큼 장중에는 트릭스만한 지표가 결론은 뭡니까? 약간 늦다 뿐이지 거의 뭡니까? 절대성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성 지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트릭스 했고요. 뭐 시그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그널 큰 종목, 적은 종목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트릭스는 영선 이하, 영선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릭스의 상승 이상 이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트릭스 했는데요. 좀 몇 개 빼고 사실 트릭스 좀 몇 개 빼고 하기 좀 힘듭니다. 다 가르쳐줄 수는 없고 나도 좀 다 알아야 되니까 다 가르쳐주면 안 되고 몇 개 빼고 하기에 좀 힘든데 여러분 여러모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시청률 계속 1위 나오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